뭐 예상과 반전이었습니다. 예상밖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나름대로 또 이렇게 압승하는 기간이 거기에 있지 않았냐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이번 경선과 본선을 거치면서 좀 느낀 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이 높고, 우리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 혼자만 잘못된 걸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제가 압승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 선거운동이나 여기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각 당의 당원, 우리 당의 당원들, 이런 분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서로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부심을 가져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또 그렇게 하셨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기반도 결국 여기 계신 분들이 중심이 된 지역의 그런 활동가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지금 저로서는 아주 행운이 겹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의회도 28명의 의원 중에 20분이 지금 민주당 소속으로 입성을 하셨고요. 도의회도 뭐 민주당이 완벽하게 압승을 했습니다. 여건은 좋습니다. 근데 이런 압승의 결과가 나타난 이후에 이제 압승한 쪽에 태도나 그런 정책들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앞으로도 제가 공약한 바대로, 공약하지 않은 부분도 더 열심히 해서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런 좋은 자부심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고마운 게, 지금 원내원님들 계신데,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저한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상당히 힘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뭐 김경훈님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에 또 시장도 하셨고, 제가 시장에 취임하더라도 과거보다는 좀더 긴밀하게 당정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런 지역위원회와 협조관계 속에서 원활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지해 주시고 이렇게 저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만큼 좋은 정치,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장동천 시장
잘한 것밖에 딴 길이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쁩니다. 저 우리 장덕천 시장 또 절대 다수 76%를 차지한 부천시의회 잘하지 않으면 핑계댈 데가 없습니다. 정말 시장과 시의회가 저 한 마음이 돼서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그래도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사실 좀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국민들께서 민주당 잘해봐라. 그리고 민주당에게 그냥 모든 그 지지를 다 몰아주셨는데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잘 어떤 상황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입니다. 누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사실 어깨가 무겁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신문을 보니까 오늘 언론 보도에 보니까 일자리 그 취업률이 확 떨어졌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한지요. 그래서 지금 뭐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상황뿐만 아니라 이제 부천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신 장덕천 이제 시장 당선자께서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지금 부담이 큰 부담 속에서 출발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겁을 잔뜩 잡으셔야 됩니다. 걱정스러운 게 저는 이제 의회예요. 의회가 지금 28명 중에서 20명이 민주당 의원이고 8명이 이제 야당인데 거기에다가 보니까 다 초선이에요. 전부 초선이에요. 그리고 우리 장덕천 이제 시장 당선자도 초선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견제를 좀 해줘야 됩니다. 견제를 해주고 뭘 잘못했는지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지적을 해줘야 되거든요. 야당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야당이 지금 8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초선인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을 운영하실 때 이게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너무나 많은 나라들 힘을 가지고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막 쓰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장덕천 시장님 그 저기 진짜 출범식 때도 얘기했는데 내 곁에 시장 소통하는 시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더군다나 초선에 우리 지금 이 많은 그 의원들 갖고 함께 출발하시니까 하여튼 무조건 소통을 하십시오. 가족인데 정말 애타죠. 마음은 급하고 아무리 유리해 보여도 그래도 한 표가 더 아쉽고 그래서 더 뛰어야 되고 가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또 그런 고통이기도 한데 저도 이제 이렇게 끝나고 나서 뭔가 좀 이렇게 고맙다는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별로 이렇게 뭡니까 그런 표현을 잘 못합니다. 이런 데들 여태까지 한 번도 우리 당이 당선돼 본 적이 없었던지요. 좀 집중을 했는데 다행히 아무튼 두 군데를 빼고 그쪽 지역에서는 여태까지 해방이고 한 번도 우리 당이 돼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된 지역들 어떻겠습니까? 조금 미안한 것도 좀 하더라고요. 120 분명의 지역 부분 중에서 120분입니다. 아무튼 아까 우리 부천 시의원 28명 중에서 20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말 지금 이제 얼마 우리에게 얼마만큼 많은 책임감과 부담이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열린 우리당이 그렇게 쭉 그 분위기에 흔히 그때 얘기된 그 노무현 탄핵에 대한 반대의 분위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분위기에 우리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가볍게 넘겨서 당.
적어도 이 시의회에 대해서 경기도의회에 대해서도 그런 일들이 과거에 우리가 과반수가 넘었을 때 발생했던 부작용과 무책임함들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만큼은 정말 우리가 좀 잘 짜고 준비하고 좀 더 어깨에 큰 무게를 무게감을 가지고 이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국내 40여 개의 특급 호텔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차별화된 고급 김치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공급하는 그날까지 한성식품의 영혼을 담은 가치 경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구이 불판 선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한 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선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단순한 시공 회사로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건설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아, 저희 다단명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뭐,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명실 많이 해요.